안녕하세요. 영상 전문가들의 모임 MPEG의 정장 흥가요 구동과 권지현입니다. 와! 저희가 MPEG에 대해 매우 궁금한 점이 많을 20대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Q&A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부정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동아리를 예찬해주신 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뽑을 예정이니까 동아리 원수 대안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괜찮고요. 저도 프리미어 프로를 아예 다룰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MPEG에 와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기초부터 배웠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주로 필름 메이커스라는 사이트에서 배우고 있거든요. 거기다 공지글을 올리고 이미지에 맞는 부분들 저희가 셀렉해서 연락을 드려서 같이 촬영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당연히 괜찮고요. 저희도 여기서 처음으로 장비 대여도 해보면서 이렇게 진지한 영상을 만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열정만 있으시다면 누구든 MPEG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영상 동아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영상을 좋아하는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활동심 있고 열정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엠페이에서는 일단 영상 시작이 기획부터 연출, 촬영, 편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을 올려야 하니까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 일러스트랑 포토샵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했잖아요. 텀블벅. 네, 맞아요. 텀블벅을 통해서 영상을 가지고 굿즈들도 제작을 해서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많은 것을 하니까 약간 기획부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하는 거죠. 그쵸? 그쵸? 아, 네, 당연하죠. 진짜 많은 분들이 비건이 좀 화려하게 영상 평가를 뜨다 보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엠텍에는 드리고 있는 모든 과인 비즈니스과, 디지털 컨텐츠과, 해킹방학과, 웹프로그래밍과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저희 학교 교내 동아리가 좀 많기 때문에 뭐 보담 픽처스나 G플랜즈, CTL, 하이퍼텍스트 등 많은 동아리와 협업을 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받은 게 있어서 그거에 관련된 영상도 만들 예정이고 또 방송 예능, 웹드라마까지 진지한 영상 촬영도 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회식은 저희가 뭐 따로 회식하자 모이자 이거 안 해도 촬영을 가게 되면 하루 종일 촬영을 하기 때문에 삼시세끼 다 같이 밥을 먹게 돼서 뭐 매번 촬영이 회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회식을 자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괜찮으시면 하는 말이라도 다 같이 학교 오기 전이나 같이 회식하는 자리가 자리를 만들고 만들 예정이에요. 맞아요. 저희가 촬영이 진짜 재밌는데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또 막상 하고 나서 집에 가다 보면 와 진짜 재밌다, 내일도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촬영은 약간 아 내가 살아있구나 아 맞아 이런 느낌 되잖아요. 아니 왜? 왜? 궁금해서. 저랑 지훈이는 매일 저희가 가던 촬영이 아니고 매번 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촬영썰은 뭐가 있죠? 촬영썰? 그리고 저녁을 구하려면 좀 많은 살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직접 영상에 출연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 너한테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영이가 바로 그 얼굴 가린 귀신으로 등장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역 출연을 할 수 있는 기회 어디서도 할 수 없다. 아무래도 아무런 예상도 못했지만 갑자기 촬영을 하네. 어? 그래도? 뭐 그런 재미도 있죠. 저의 목표 자리에서 같이 가위바위보를 하고 지면 어쩔 수 없이. 근데 또 이런 거 생각해보면 추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가 썸네일 만드는 법은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디자인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굿즈 막 텀블벅 할 때 그래서 뭐 스티커도 만들고 엽서도 만들고 에코백 같은 것도 만드니까 디자인은 진짜 확 늘어요. 일을 하다 보면. 맞아요. 저희 진짜 포토샵 원래 저를 아예 몰랐었는데 여기서 배워서 막 카드니스 한 거예요. 어? 진짜요? 왜?
아, 이게 야. 이런 식으로 진짜 아예 몰라도 상까지 받을 정도. 그렇죠. 당연하죠. 저희의 자랑이에요. 원하시면 촬영이나 기획에만 넣어줄 수도 있고, 혹은 전 과정에 참여해 주실 수도 있고,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디미고 꿀팁. 디미고 꿀팁? 약간 이런 거 사석에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엠비트로. 엠비트로 오면 동아리 첫 시간에 디미고 꿀팁을 A부터 Z까지 다 풀어드릴게요. 저희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영상을 사랑하는 협동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면 저희는 다 괜찮아요. 컴퓨터 키는 정말 몰라도 저희가 처음부터까지 다 알아요. 코어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아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점수예요. 이 정도 힘이고 그 자체. 오! 괜찮다! 많은 사람들이 디미고 쪽 오면서 생각하는, 기대하는 모든 활동들을 엠팩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디미고 하면 막 생각나는 그런 활동도 있잖아요. 코팅 빼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제발 부담 갖지 말고 들어오라고 해주고 싶어요. 저도 영상 전문가 동아리여서 진짜 전문가들만 들어올 수 있는 줄 알고 이건 안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영상 전문가 되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기회를 주시네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 전문가들의 모임 엠팩의 홍가연, 권지원, 기엽고 많은 지원 감사합니다. 안녕.